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이 우버가 운전자들에게 2,800억 원을 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에서 완화됨에 따라 우리는 2억 5천만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To get drivers back on the road. 이 우버 드라이버들을 도로 위로 다시 불러들이는데, 복귀시키는 데에 이 돈을 쓸 것이고, and recruit new ones, 새로운 드라이버들을 채용하는 데에도 이 돈을 지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서 우버도 이 같은 기대감을 드러낸 것 같은데요. 덩달아 수익성도 개선이 될지 궁금합니다. 고문님, 앵커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운전자들로 복귀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저도 오늘 외신 또 보니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재택 안 할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작년도에 우버 시장이 40% 줄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이동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전자 풀을 빨리 확보하는 게 여기서는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버가 지금 주는 거는 1,000불, 1,500불에서 운전 횟수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한다. 그래서 신규 드라이버들을 지금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리프트도 지금 1인당 800불씩 주는 게 다 수요의 폭발적인 확장성에 대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버나 리프트에 이렇게 운전자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다는 거, 확실히 미국 내에서도 경기가 재개되고 있다, 경제가 재개되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숫자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를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쿠팡이 지난달 처음으로 미국 증시에 데뷔를 했죠. 이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을 포함한 미국 증권가에서는 첫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부터 보시죠. 우리는 쿠팡이 프레쉬와 이츠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함으로써 GMV growth, 연간 거래액 성장에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본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이어서 JP모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탠리 양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eading e-commerce player in Korea. 한국의 선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다. 그리고 우수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데 특히 아주 빠른 딜리버리 배송 그리고 프리 딜리버리 무료 배송에서 우수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unrivaled, 라이벌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쿠팡의 상장 이후로 서학개미분들의 심장이 두근두근할 것 같은데 고문님, 쿠팡의 목표 주가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네. 자, 고문님, 지금 네. 바로 강민정 캐스터가 질문했습니다. 네, 지금 제 골드만삭스에서는 12개월 목표 주가 62불 지금 했고요. JP모건은 48불, 그다음에 도이치뱅크는 46불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성장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번, 비관적인 것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배송 수요가 급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지금 48불 때에 지금 목표 주가를 낸 측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지금 이제 62불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이 가면서 굉장히 47%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35불에 시작해서 지금 49불, 69불까지 갔다가 49불, 그래서 어저께 이제 45불로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쿠팡 실적으로 분명히 시장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자 회사였기 때문에 플러스 나는 실적을 낼 때 분명히 목표가는 60불에 가깝게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분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쿠팡에 대한 주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입니다. 먼저 발언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수요일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한 말입니다. Banks are facing extensive competition. 전통적인 은행은 까다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from Silicon Valley, 실리콘밸리에서 오는 것이다. Both in the form of fintechs and big tech companies. 이들은 핀테크와 빅테크 회사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네요.
네, 여기에 대한 평가는 고문님과 앵커님들에게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셀럽들의 유의미한 말말말로 찾아옵니다. 네, 마지막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야기인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그쵸. 은행들이 좀 위기를 겪고 있는데 네.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이 네. 막 참여를 하니까요. 근데 은행이 뭐 핀테크나 테크핀 회사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는데 거꾸로 핀테크나 테크핀 회사들은 경쟁자로 생각을 그쵸.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지금 전통적인 금융업이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AI라든가 이제 자율주행에 갔을 때는 기계와 기계 간의 결제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의 실질적인 기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다른 편에서는 경쟁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어떻게 빠르게 흡수를 하느냐 그 과정이 지금 남아 있고요. 특히 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까지 지금 등장하는 판에서는 지금 뭐 JP 여기 다이먼 회장 JP 모건 체이스의 다이먼 회장은 그냥 푸념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를 좀 주목해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일까요? 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오늘 또 뭐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골디락스 올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셀럽은 말해지까지 오늘 최영호 고문과 함께했는데요. 고문님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줘서 감사하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